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보다도 더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내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나타남이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인들 앞에 제시하는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형태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다 사라졌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니까 이것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도 또 예루살렘에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는데도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다 죽고 멸망하고 퇴각해버리고 이스라엘이 또 100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누가 와도 무너질 수 없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형상은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동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탈 것은 다 타고 흔들릴 것은 다 흔들리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소망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4장에 보면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나를 누가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든지 배부름에 배고프며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진동치 않는 나라죠.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까지도 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참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목표죠. 자기에게 손상이 가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주먹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일 수도 있거든요. 주먹으로 맞은 통증은 하루만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뺨 한 대 맞은 것 통증은 몇 시간만 지나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온 것은 상당히 오래 가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우리 속에서 에너지를 갉아먹게 되죠. 그것이 영혼 깊숙이 들어오면은 사망에 빠지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불의 세계라 말은 모든 생의 수레바퀴를 다 삼킨다.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지요. 사람은 자기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자기에게 손상이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말미잘 같은 속성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사람이 자기를 보존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가 허비되어도 재물같이 허비되어도 살든지 죽든지 위할 것이 있다는 이것이 우리 목숨이 있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땅 위에 살게 한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거두실 그 열매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내 인생에 맞고 안 맞고 말이 나를 상하게 하고 안 상하게 하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1장 마지막에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린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오는 것이 사실은 내 어떤 좋은 것, 내 편한 것, 가니까 즐겁다, 사람 만난 기쁘다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목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내가 누린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함께 하는 생활은 같이 감당해야 될 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당할 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그 생명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즐겁고 달콤한 것만으로 우리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고난도 받음으로써 우리 생명이 강화되어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어떤 것에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함께 시작한 교회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물론 좋은 것만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뚜렷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가 됐던 걸 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